얼굴에 노랗지? 바람이 너무 따가워. 엄마도 이상해. 맛없어, 맛없어. 얘들아, 이거 그냥 바람이 아니야. 무시무시한 모래바람이야. 다들 입 가리고 눈을 작게 떠. 일단 학교로 돌아가자. 모래바람은 어디서 온 걸까? 해변? 놀이터? 아니, 좀 더 먼 곳, 사막. 옛날 옛적에 거대한 사막을 다스리던 왕 파라오가 살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대. 하지만 파라오는 이른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지. 그래서 그는 수천 년 동안 세상을 떠돌며 죽음의 상징들로 저주를 내리고 있대. 죽음의 상징? 맹독을 가진 코브라, 죽음의 신 아누비스, 그리고 거대한 모래바람. 모래바람? 에이 설마, 엉터리. 얘들아, 저길 봐! 사람들이 이상해. 어디 가는 거지? 파라오의 저주! 왕의 저주를 받은 자에게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사람들을 구해야지. 다들 정신 차리세요. 모두 눈을 감고 저주를 벗어나요. 바람이 더 심해졌어. 이미 늦었어. 그가 왔어. 코브라, 아누비스, 파라오. 누나, 여기서 뭐해? 차비? 토토 노노? 제임스 아저씨? 안녕 얘들아. 우린 나무를 심고 있단다. 나무가 많이 없어서 모래바람이 심했거든. 이것 보렴. 금세 모래바람이 그쳤잖니. 그거 참 멋지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래, 앞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파라오의 저주를 받자. 네!